저희 8가지 외신들 짚고 넘어왔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주요 소식들 만나보셨고요. 이어서는 추동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첫 번째 이야기, 어떤 이슈가 가장 주목이 됐을까요? 네,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러한 파산 사태, 이 이후에 관련된 중소기업들의 지금 주가들, 그리고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실적들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irst Republic stock tumbles more than 25%. First Republic 주가가 tumbles, 휘청거리다, 무려 25% 넘게 라는 헤드라인입니다. First Republic 은행 1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deposit, 즉 예금이 41% 빠져나갔다는 소식에 개장 전 거래에서 주가가 무려 22% 폭락했고요. 장중에는 44%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킥박스 자세히 보도록 하죠.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 우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현재 상황을 산송장, 즉 리빙 데드라고 다름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는 여기에 미국 대형은행들이 퍼스트 리퍼블릭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원한 300억 달러 예치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코피 애널리스트는 이 은행은 살아남기 위해서 성장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 구조를 전환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DNA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다소 부정적이죠. 문제는 혼자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국 은행들의 위기, 다음 주자로 거론됐던 지역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가 폭락하면서 다른 지역은행들의 주가 역시 동반 추락했습니다. 그림 하나 보시죠. 차트인데요. 은행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던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가 폭포수에서 물이 내려오듯 쏟아내려지고 있습니다. 쭉 하락하는 모습인데 기자님,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의 상황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다른 은행들께지 미치는 파급력도 어떻게 저희가 대비를 하면 좋을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퍼스트 리퍼블릭 네, 은행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중소형 은행들의 부진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결국에는 전체 증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남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4일 실적 장마감 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로 가장 주목받았고 가장 우려가 컸었던 바로 중소형 은행이었습니다. 대형 은행에서 300억 달러의 구조 금융을 만들어서 예금 예치로 줬을 만큼 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위기가 굉장히 목앞까지 와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역시 그 위기가 진짜였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자, 예금 자산들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현재 1분기에 예금이 1000억 달러 이상 증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분기 기준 예금은 1045억 달러로 집계가 된 것으로 이번 실적에서 확인이 됐는데 직전 분기가 1766억이었습니다. 즉 대차 대조표상의 예금은 700억 달러 정도 줄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왜 1000억 달러라고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은행에서 300억 달러를 예금을 줬기 때문입니다. 즉 700억 달러의 감소분과 실질적으로 300억 달러 추가로 받은 걸 합치면 1000억 달러 이상의 예금이 증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중소형 은행들의 파산 공포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뱅크런이라고 하죠. 많은 예금을 했던 사람들이 돈을 뺐기 때문인데 그 규모가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크면서 불안감을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프리마켓에서 흔들렸던 주가는 결론적으로 장 중에서 계속 빠져 49%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체 주가의 절반이 하루 사이에 날아간 셈인데요. 미국에선 하한가,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50% 가까운 주가가 빠지기도 한다는 점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 실적도 나왔습니다. 1분기 순이익은 2억 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가량 하락했고요. 매출 역시 전년 동기보다 13% 하락한 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즉 실적 전반적으로도 좋지 않았고 예금액도 감소하다 보니까 겨우겨우 막았다고 생각했던 실리콘밸리 은행발 파산 공포가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시장에선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형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른 기업들 역시 주가가 빠졌고요. 대형 은행주들 역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했었고 금융 기업들의 어려움이 도미노 현상으로 확산되지는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자, 닐 홀란드 퍼스트 리퍼블릭 CFO가 이러한 실적에 대한 발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대차 대조표를 재구성하고 비용 등 단기 차입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직원 수를 20에서 25% 줄이고 여러 임원 급여를 삭감하는 등 추가 조치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퍼스트 리퍼블릭은 문제 없도록 잘 마무리하겠다라는 계획은 밝혔지만 한번 무너진 둑이 또다시 무너지지 않는다는 법이 없는 것처럼 과연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러한 새로운 또 뉴스들이 결국엔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부담을 계속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디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사태는 은행들의 예금 안정성 그리고 운영 방식들을 재평가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중소형 은행들의 실적들이 많이 부진한 것이 확인된다면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한 달여 만에 다시 재현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은행들의 위기 이야기들 끊임없이 지겨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무려 49%라는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앞으로 주가 추이는 계속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함께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어떤 이슈인죠? 네,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재선을 도전한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s time to finish the job, Biden tells. 바이든이 한 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2024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의 구도가 더 확실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 트럼프, 킷박스 통해서 보도록 하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개한 재선 도전 영상에서 트럼프에게 선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해한 위협을 직면하고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이로써 두 사람의 재대결 가능성에 한층 무게를 실은 상황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2024년 대선에서 맞붙게 되면 이는 미국 대선 역사상 두 번째로 동일한 후보들이 벌이는 리턴 매치가 됩니다. 트위터 하나 보도록 하죠. 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공식 대선을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온 트위터입니다. 그림 하나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상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들이 가상 대결 지지율은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보이시는데요. 우선 로이터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43%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 38%와 주지사 34%를 모두 앞섰고요. 반면에 하버드대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45% 대 40%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이든이 다시 재선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를 생각해서 바뀔 정세를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바이든이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게 어떤 영향을 한국에 주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바이든의 우리에게 비치는 태도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은 사실은 예상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했다는 점,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좀 아쉽다라는 뉴스의 분산 이슈가 있긴 한데요. 사실 이날 4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날입니다. 즉 4년 만에 다시 재차 자기가 대선에 도전하겠다라는 뉴스 이야기를 같은 날 하려는데 방점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재도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특히 재선 도전이 보통 대통령들의 기본적인 정책 그리고 방향이었었고요.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긴 합니다. 나이가 역대 대통령 중 최고령인 78세에 당선이 됐었고 재선이 끝날 경우에 나이는
86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건 미국 내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메시지도 이젠 일을 끝내자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즉 자기가 해왔던 여러 정책들 자기가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뜻을 내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를 위해서는 재선이 꼭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가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발표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자, 미국 내 뉴스는 좀 분산되겠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26일 내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연 어떤 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바이든 대통령 정책이 이어질 것인 만큼 이미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중장기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 대한민국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여러 미국의 새로운 법안들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전기차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고요.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칩스법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시작한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만약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한 이후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제공하면 안 된다라는 백악관발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 역시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이틀 앞두고 나온 보도다 보니까 미국이 무언의 압박을 국내 한국에 가해서 결국에는 좀 최대한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협상 전략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 측에서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한미정상회담이 이제 예고되어 있는 만큼 이 정상회담에서 경제적 성과가 어떤 것이 나올까 정말로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첫날 넷플릭스 CEO를 만났죠. 만나서 많은 투자, 25억 달러에 대한 투자를 약속받았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한국에서도 이 뉴스가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비즈니스 외교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 성과를 얻어오겠다라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미 기간 동안 어떤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미국 진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계속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가 끝남이 다가옴에 따라 좀 어려움이 커졌었고요. 그에 맞물려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K-컨텐츠를 통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오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최고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했고요. 현재 더 글로리와 같은 국산 컨텐츠들이 글로벌 흥행을 이어가면서 그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K-컨텐츠를 계속해서 투자하고 키워서 넷플릭스의 효자로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제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만큼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들어왔던 속보인데요. 이번에 한미 우주동맹 도약을 위해서 윤 대통령이 나사의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 항공 우주 섹터까지 오늘장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함께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